개인 사업을 하고 일이 진짜 바쁘거든요. 저는 뭐 약속 미팅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풀로 차 있는데 저도 바쁘면 약간 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 거부를 했을 때 그냥 그걸 약간 오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오케이는 해요. 말로. 그래 알았어. 네가 바쁘니까. 근데 그날 계속 시비를 걸어요. 그 자기는 자기가 시비를 거는지 몰라. 왜냐면 목소리가 살짝 싸늘해지면서 너 거기 옷 안 걸어놨어? 신발 야 부엌 봤어? 뭐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? 이런 걸로 자꾸 시비를 거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시비를 건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저분한 그걸 잘 싫어요. 근데 나가면서 그렇게 한 상태로 나가니까 제가 항상 뭐 그런 거고 그거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그런 건 아니야. 마니아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정말 아니면...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. 왜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똑같은 위치에 집이 그만큼 쌓여 있어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래. 근데 정말 그런 날은 갑자기 지나가면 뭐 그럴 수 있지. 당연히 뭐 식당 인테리어 할 때 매출이 너무 잘 나오면 인테리어 뭐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. 장사 너무 잘 되니까. 장사가 안 될 때는 뭐 이것부터 다 클레임을 걸지. 그런 거야 원래. 그치. 근데 안 되면 또 인테리어 탓을 하셨죠. 맞아요.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. 비교랑 이런 것도 네. 너무 잘하시는데요. 처음에는 내가 일 때문에 못한다는데 그거를 약간 안 받아들여주는 게 내 일을 무시하나?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나는 너무 맞춰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거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싸움이 되게 커지더라고요. 이제 우리 남편은 외면한다고 약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또.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래 그냥 뭐 오케이 근데 그러고 나면은 하하호호 막 저한테 맞아 잘해서 장난쳐요. 그 이후로 저의 삶이 편하더라고요. 안 그럼 다시 저를 막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? 독재자처럼 구니까 더 심하게 말했는데요? 더 세졌는데? 네. 진짜 독재자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치 뭐. 독재자가 자기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거 본 적 있어? I don't think so.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. 여튼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에 그냥 이제 하자면 하고 그냥 그러고 살지 결혼. 근데 그러면 뭐 우리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어머.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죠. 어? 저런 얘기를 한다고 심한,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관계라면 헤어져서 그 행복을 찾는 게 맞죠. 어머. 결혼이 와. 육체적인 사랑이 다가 아닐 텐데 되게 위험한 발언이신데 저거? 너무했다. 되게 위험하시다. 다른 의미가 있겠죠? 왜냐면 확실히 재혼이니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내숭은 없었어요. 원하는 걸 딱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애를 같이 낳자 우리는 패밀리를 키우자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딱 네. 둘 다 자녀가 있어. 그래서 집에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 우리 부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라고 저는 봐요. 어쨌거나 그런 관계를 안 하게 되면 약간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걸 제가 알거든요.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계속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도 그거를 잘 알아요. 근데 한 4년, 5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약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는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. 부부 관계 뭐 그것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밀린 것 같다. 지금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왜 또 오늘 저녁 약속 잡았냐.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 거였어요. 네. 남편 입장에서 와이프가 바쁜 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. 엄마 참. 제가 기본적인 그 철학이 남자든 여자든 할 일은 다 해야 돼요. 그것도 안 하고 이거 일을 계속 벌리면 저는 그 약간 그 꼴을 못 봐요. 내가 일을 많이 줄였지 그러고. 착한 와이프지. 근데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좀 더 쿨한 아메리칸 마인드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하네요. 거의 우리나라 80년대 마인드인 것 같은데 내 일은 중요하고 와이프의 일은 쉽게 말하면 집안일을 해야지 왜 일을 해? 맞아요. 부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거나 그거를 먼저 존중해지는 느낌이 1도 없는데 정말. 그러네. 그래서 어쨌건